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는 듯 짹짹거리는 새끼들. 어미는 마치 새끼와 대화라도 하듯 부리로 알을 두드리며 화답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드디어 단단한 껍질을 밀치고 나오는 새끼. 씩씩한 울음이 울려 퍼지고 경이로운 탄생의 순간, 새끼 원앙은 마지막 힘을 내고 있었다. 그렇게 무사히 세상 빛을 보게 된 녀석,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모습이 어미는 대견하기만 한지 흠뻑 젖은 새끼의 몸을 살뜰히 말려주는데, 뒤이어 두 번째 알의 부화가 시작됐다. 어? 그런데 첫째와 달리 힘차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둘째. 그런 새끼를 바라보며 어서 나오라는 듯 껍질을 쪼아주는 어미. 그렇게 어미도 새끼도 힘겨운 탄생의 순간을 이겨내고 어느덧 셋째에 이어 넷째까지 네 마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 밖에 나왔다. 모든 알이 부화하고 나면 새끼들은 아파트 11층 아래로 본격적인 낙하를 시작한다. 문제는 그 후의 이수 과정인데, 아파트를 벗어나 물가로 가기까지는 큰 도로를 지나야 한다는 것. 차들이 쌩쌩 달리는 바로 이곳. 6차선이네. 물가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도로를 건널 수밖에 없다는데. 새끼 원앙이가 나왔을 때 바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원앙들이 이곳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한편 낙하 지점에서는 분주한 준비가 시작됐다. 흙이나 풀이 자라있지 않은 딱딱한 바다. 자연의 상태와 다른 척박한 환경이니만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충격을 흡수해줄 스티로폼을 깔아주고 긴장감 속에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둥지 안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먼저 태어난 새끼들 그새 활발해졌다. 이미 첫째가 태어난 지 24시간이 경과한 상황.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머지 알들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어서 나가자며 보채는 새끼들. 그때 어미는 무언가 결심한 듯 갑자기 둥지 밖으로 걸어나가는데, 덩그러니 남겨진 알들. 어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약한 객체 감염 크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고 처음 나온 그 병아리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연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강한 새끼들만을 이제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남은 알들을 어미가 포기했다는 것. 그것은 먼저 태어난 새끼들을 살리기 위한 어미의 선택이었다. 잠시 후 구멍 밖으로 머리를 빼고 주위를 살피는 어미. 이제 둥지를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일까. 그런 어미의 뒷공무니에 찰싹부터 어미가 무얼 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새끼들. 천진난만하게 어미 주위를 맴돌며 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어미는 새끼들의 목숨을 건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은 어미 등에 올라타고 그저 신이라는데, 그렇게 잠시 후 겁없이 어미의 등 뒤에서 새끼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과감히 하늘 위로 몸을 날린 새끼 원아. 순식간 녀석은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그렇게 아파트 11층의 둥지를 처음으로 벗어나는 새끼 원아. 맨 처음 알에서 깨어났던 첫째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날개를 펼쳤다. 하지만 스티로폼 밖으로 떨어진 녀석, 다행히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아직 갓 태어난 작고 어린 새에 불과하지만 녀석은 끝없이 미세한 날갯짓을 하고 있었기에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도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었다. 뒤이어 어미 뒤에 있던 새끼들이 함께 딸려나가 버렸다. 그 순간 이럴 수가.